광주 전남 지역 27개 시군구 지자체에선 매년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고지서 인쇄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이 고지서 구매 계약을 특정 업체와 독점 형태로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매 금액을 쪼개 수의 계약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보안 관리도 엉망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재현, 이계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인구 45만 명의 광주 북구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 발급을 위해 매년 인쇄업체와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현재는 한 업체가 수년째 모든 종류의 고지서를 사실상 독점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업체는 고지서 제작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구는 이 업체와 모든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만 맺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은 나는 수의 계약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전화를 이제 왔던 부분인데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이 수익으로 들어오면 제가 수익을 하는 거고요. 근데 현재까지 금액이 뭐 큰 금액으로 들어온 금액은 없었거든요. 계약을 허술하게 맺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관리도 엉망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지자체 관인을 업체에 제공할 때 관공서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받고 고지서 납품 뒤 그 폐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보안 각서를 받고 관인 사용을 허가해주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기존의 고지서를 그대로 복사해 쓰거나 관인 인쇄를 다른 외부 업체에 재하청 형태로 맡기기까지 합니다. 고지서 인쇄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타 업체가 맡긴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다 이 말이죠.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엉터리 보안 관리까지 허술한 지자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지방계약법상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 입찰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입찰을 피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을 직접 찾아가 고지서 구매 계약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수의 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해 가액을 큰 고지서로 받는 게 아니고 한 2, 3천 짜리인데 그 모기권 이제 한 1분도 하나이다 보면 그러면서도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업체는 여러 군데 있는데 그때그때 그 담당 계획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한쪽도 몰아주면 감독님과 여러 가지로 여러상이 생기죠. 취재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년 동안 16번에 걸쳐 3천만 원어치의 고지서를 구매했는데 그중 15번을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3천만 원 중 이 업체에서 구매한 고지서만 2,700만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광주 북구 역시 지난해 단 한 차례의 입찰도 없이 한 업체와만 12차례에 걸쳐 모두 5,300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방세나 과태료를 각 부서별로 분기마다 따로 발주해 건별 계약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입찰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천시는 입찰을 통해 고지서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3개 업체로 계약을 쪼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한 곳은 수도권 업체입니다. 경남에서도 이제 있기는 있어도 사실 경기도 쪽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우리 입찰해가고 솔직히 말해서 편해요. 그렇지만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죠. 행정 편의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쪼개기 계약과 수의 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